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엄한 역사의 새 격변기가 도래한 1월입니다. 강렬한 힘과 지향의 분출로 내일의 요명을 떠올리는 뜨거운 조선의 1월. 전당의 수백만 조선 노동당원들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총의에 따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감격을 안고 당대회 대표들과 온 나라 방방곡곡 마음과 마음들이 여기 열병광장으로 물결쳐 달려와 격정과 흠모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당의 위대한 향도사에 특기할 이번 당대회에서 불멸할 승리의 대강, 새로운 도약의 리정표를 격동 속에 받아안고 모여온 심장들이 이 시각 숭엄히 당 중앙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한 전인비답의 여정에서 자기 발전의 진로를 새롭게 혁신하고 관건적인 역사의 분수령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총강을 제시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이 붉게 꽃피운 일심단결의 힘을 더욱 백배하여 사회주의 승리를 앞당길 철의 의지를 불멸의 대강에 한자 한자 쪼아박고 보다 휘황찬 본영의 설계도를 펼쳐준 조선노동당. 당제 7차 대회가 있었던 때로부터 지난 5년 세월 걸음걸음 취약의 도전 경란들을 부시며 50년을 앞당기고 500년, 5천년의 수건을 이루어온 조선노동당은 또다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만짐을 치고 먼 장정에 나섰습니다. 세계 정치사의 최장기의 집권당 역사를 새기며 가장 견실하게 사회주의를 이끌어 승리해온 조선노동당이 더 밝은 내일을 내다보며 밝혀준 한길로 산악같이 일어나 따라 나선 천만 군민의 신심에 찬 눈빛들이 별처럼 빛나는 이 밤입니다. 바라볼수록 추억 뜨겁고 내다볼수록 환희가 샘솟는 영광의 시각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5년. 우리 당은 얼마나 엄혹한 도전들을 부시고 얼마나 간과한 효력을 해치며 저국과 혁명 인민을 이끌어 오늘에로 온 것입니까? 걸음걸음이 진태와 전망이 달린 격전이었고 순간순간이 성패와 사활을 판가름하는 결사전이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가혹한 첩첩경란들, 건국 이래 최대 악조건들을 과감히 맞받아 짚으시면서 세상이 놀라는 거대한 승리를 안아온 우리 당입니다. 이나날 우리가 배운 당의 모습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 사선길도 주저없이 나서고 인민이 불행과 고통을 당하면 천리 만리도 한달음에 달려가 가셔주는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기에 이 나라 모든 길들의 시작점이 있는 이 태양의 광장에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그 천만리 헌신의 길, 불멸할 향도의 길들을 더듬어 보며 눈시울 젖어드는 우리 마음입니다. 환희의 열광 뜨거운 이 밤에 저 불빛들은 장엄한 승리의 소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기 수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김정은 조선의 강대성을 과시하며 온 세계에 유독한 광채를 뿌려준 당창군 75돌 경축 열병식이 진행됐던 이 뜻깊은 장소에서 오늘 또다시 공화국 최종의 무력의 위력이 과시되게 됩니다. 오늘의 열병식은 새로운 진군의 출발선에 나선 조선의 첫걸음이 얼마나 기세차며 혁명강군의 힘찬 발걸음에 실려 우리 조국이 또 얼마나 경이적인 사변의 시대를 안아올 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의미 깊은 계기로 될 것입니다. 지금 명예 기병 상징 종대를 선두로 이번 열병식을 엄숙히 거행할 35개 도보 종대와 15개 기계화 종대, 총 50개의 열병 종대들이 입장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열병 종대를 봐도 위대한 당군의 장엄한 열병식으로 역사적인 당대회를 기념하게 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가 한꺼더려 있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군대, 불패의 당군. 이 값높은 부름에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영예와 긍지가 다 있고 모든 승리와 영광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으며 견줄 수도 없는 위상. 세상에 둘도 없는 건철의 혁명적 당군의 실제한 거대한 힘을 오늘의 열병식은 만천하에 힘있게 시위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이 밤, 언제나 우리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지날 줄 모르는 힘을 안겨주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대표자로 모시고 역사적인 당체 8차 대회를 진행한 감격의 마음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삼가 아뢰이고 있습니다. 수령님, 장군님, 우리 조국과 인민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엄과 힘을 지니고 보다 큰 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진 대로에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요문을 실현해가는 새로운 승리의 길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열을 받고 진군에 가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을 이 광장에서 우리 당이 지난 5년 세월 우리 인민의 안녕과 존엄을 억만년 담보해 드려 얼마나 막강한 대군과 강대한 힘을 키워왔는가를 다시금 온몸으로 실감하며 뜨겁게 안아보게 됩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오늘의 열병식 조악을 맡은 국무위원회 연주단과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관중들의 환호 속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의 대오들이 열병광장에 정렬하는 입장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석 달 전 이 승리의 광장에서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만세 환호성을 터치올리며 열병행진에 갔던 이들. 또다시 영광의 사열을 받을 시각을 손꼽아 기다려온 장병들이 사기충천해서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의 하늘, 땅, 바다에서 당시 8차 대비를 굳건히 보유하고 가장 뜻깊게 기념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열병 대오마다에 넘쳐납니다. 당시의 7차 대비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5년간 당의 영도 밑에 장성 강화되어 강력한 군사 전략적 지위를 가진 우리 국가의 힘 최정예화된 공화국 무력이 얼마나 강대하고 위용찬가를 힘께 과시할 열병 부대들이 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1월의 대지를 쩡쩡 구르는 발걸음 소리 울립니다. 열병대오의 힘찬 저 발걸음 소리. 수령님 따라 시작한 백두의 행군길 장군님 따라 걸어왔고 원수님 따라 끝까지 이어 기어이 주체혁명이여 완성의 승리봉에 가다올 전경들의 신념의 박동으로 메아리칩니다. 치는 저 총검의 숲 태양의 광장으로 열병대오의 총창들이 번쩍이며 흐릅니다. 당제 7차 대회로부터 당제 8차 대회까지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 얼마나 많은 도전을 짓부시며 당과 수령을 보위해온 총창입니까? 당중앙의 절대적 권위용의전과 조국보위전, 인민사수전에서 언제나 혁명적 당군의 사명을 다하며 승리로 번개쳐온 총검의 대오. 억척불변으로 조선노동당의 위협, 김정은 동지의 위협을 받들어갈 철의의지가 저 총천마다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천지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총대는 영원히 백두의 혈통밖에 모르며 당중앙의 용도만을 받든다는 것, 당중앙 사수를 떠난 총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넋으로 신조로 간직한 우리 혁명무력의 믿어온 장병들. 원수님의 사열을 받을 영광의 순간을 위해 천리만리 행진해온 이들, 충천한 감격과 흥분 속에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마치와 낫과 붓, 자기 당마크를 기폭에 새겨 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영광의 저 군대들. 충성과 위훈의 날개, 영적 전투 정신과 승리의 상징으로 빛나는 저 지평마다에는 절세의 미인 강철의 용장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혁명 무력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가 비껴 있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종일 주의화의 기치 높이 군력 강화의 전략적 로선들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 사상 강군화, 군사 기술 강군화를 비상히 강화하시어 혁명적 당군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오신 희세의 청출 명장 김정은 동지. 전설적 명장의 손길 아래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보유에서도 1당백, 사비주의 건설전에서도 1당백인 세계 최강군으로 장성 강화됐습니다. 천하 제일 명장 불세출의 용장을 높이 모시고
거기에 세련된 용도를 받기에 백전백승하는 조선인민군의 저 성스러운 군기들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새겨질 것입니다. 전하 제일 영장을 닮은 군대 김정은 혁명 강군.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우리 군대가 지니게 된 세계적 권위와 최강의 전투력이 이 하나의 부름속에 웅변되고 있으니 위대한 그 이름으로 영원히 빛날 우리 혁명 무력의 앞길은 언제나 백승의 역사로 전란할 것입니다. 무성한 청검의 숲인가 빛나는 별물인가 저 늠름하고 억센 열병대오들의 모습에서 우리 당이 얼마나 무진막강한 위력을 지닌 불패의 혁명강군을 키웠는가를 우리 인민은 가슴벅차게 안아보고 있습니다. 백두의 산악처럼 관풍에도 끄떡없이 솟아 빛나는 강대한 김정은 조선. 일심단결의 억년성세로 다져진 우리 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의 강위력한 위상이 응축돼 있는 열병광장. 당제 8차 대회가 진행되는 소식을 매일매일 격동 속에 들으며 영광의 이 시각을 기다려 가슴 불타던 장병들이 마침내 경건이 정렬하고 숭엄이 당중앙을 우러르는 흠모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열병광장입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영달력으로 역사의 모진 광풍을 길들이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과 위상을 이 행성에 높이 떨쳐주고 계시는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월세의 미인, 불세출의 탁월한 용도자를 또다시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이 감격이 환히 만세 환호성으로 울려 퍼지고 경의 축포가 터져 올라 1월의 밤하늘에 경축의 꽃보라로 뿌려집니다. 주체조선의 강국 위엄 사회주의 완성의 대업을 떠맡아 안으시고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펼치시며 당과 조국과 인민을 언제나 백승의 한 길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전병들은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원수님 환하게 웃으시며 축복을 보내십니다. 태양 같으신 그 미소는 1월의 광장을 봄빛처럼 따뜻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예지의 안광이 누리를 환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10월의 그 밤 그토록 천만 고생을 겪으시며 세상 풍파를 다 막아 인민의 운명과 생명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단상에 떠올려 세워주시고도 오히려 인민들이 무병무탈해줘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보내주신 인민의 자유로운 노보이를 우르르 흘리던 그 격정의 눈물이 아직도 스며있는 광장. 10월의 그 밤엔 우리 인민을 영광의 최정상에 세워주시고 오늘은 더욱 권위로운 앞길 열어주신 주체조선의 태양, 고마운 행복의 은인을 우러르는 천만 군민의 끓는 심장들에서 격정의 환호가 화산처럼 터져오릅니다. 독창적인 사상이론과 걸출한 영도예술로
조선노동당의 백전백승의 전투적 행로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사이 일대 분수령으로 된 당제 8차 대회의 높은 연달에서 이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가장 명확한 정로를 밝혀주신 김정은 동지께 전체 당대회 대표들과 인민들, 인민군 군인들은 감없는 축원과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영원 동지, 예병철 동지, 김덕훈 동지를 비롯한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주석관에 나왔습니다. 박정천 동지, 권영진 동지, 김정관 동지를 비롯한 군부의 지휘 성원들이 주석관에 나왔습니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해온 노간부들이 주석단에 초대되었습니다. 초대석에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특별 손님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념하여 예포가 발사됩니다. 주포성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긍지와 감격 세상을 향해 소리 높이 자랑하며 그 손길을 따라 하늘 땅 끝까지 충성의 한 길을 각오할 우리 인민의 신념과 맹세의 미알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영영한 공화국 무력의 전체 장병들,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동지들, 당제 8차대 대표자 동지들과 평양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포부, 신신과 군악군 격동을 안고 용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제8차 대를 기념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혁명 위업을 앞장에서 옹호하며 밭으로 나가는 용적인 우리 무장력이 전투적 기기와 막강한 힘을 다시금 내외에 가시하고 당제 8차대가 열어준 새 시대의 투쟁회로 전당, 전민, 전군을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역사적 계기로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김일성 광장으로 도도히 굽이쳐 후를 공화국이 이풍당당한 정예의 부대들과 무족의 철갑 뛰어들은 우리의 절대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이 열병식에서 김종은 동지의 용도 따라 내일이 더 큰 승리와 번영을 안아올 확고한 자신심을 안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행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사회주의 우리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미래로 떠밀고 나가는 더없이 성스럽고 보람찬 길이며 우리의 최강의 힘은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둘이의 전당, 전민, 전군이 하나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 일심 단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군의 당중앙의 일적 용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우리 군대를 김종은 동지 용도 사상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전일체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화국 무력은 언제나 김종은 동지 명령과 지시에만 충직할 것이며 당이 맡겨진 혁명의 최전선, 최전방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화국 무력은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온갖 군사적 위협들을 철저히 억제할 것이며 만약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철벽으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역사적 진군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해 나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위대한 김종은 동지 만세! 우리 인민이 모든 승리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용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지금 국제길양식이 성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호위대가 국제길양대를 향하여 엄숙히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폭력이 강해야 국기가 빛납니다. 강대한 힘을 실은 국기만이 인민의 존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자웅마다 새겨온 그 천리가 힘차게 내집는 보통마다의 뜨겁게 실려옵니다. 국기를 우러러 경례! 전체 당대회 대표들과 열병부대 장병들, 위대한 강대국의 인민들이 이 시각 용암처럼 꿇어 분출하는 경제와 자부심, 불같은 애국의 열정과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확신을 안고 존엄 높은 국기를 숭엄히 우러릅니다.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받들리는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부끼오다워 이 세상 닿을 때까지. 국가가 1월의 밤하늘가에 미아리쳐 울렸습니다. 저 라몽색 깃발의 거세찬 펄럭임 소리는 더욱 눈부신 내일, 광희로운 앞날을 소리 높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기념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정참모장 조선인민군원수 박정천.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원수동지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만세! 지금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원수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열병 부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만세!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만세!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무수동지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만세!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무수동지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만세!
총비서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행진이 개시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행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세계 유일무이한 혁명적 강군, 최종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된 공화국 무력의 열병종대들이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기찬 백두의 말발굽소리 울리며 조선인민군 명예기병종대가 주석단을 우르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용찬 기병대의 맨 선두에 역사적인 백두산 군마행군길에서 천출명장께서 몸소 타셨던 그날의 뜻깊은 백마가 백두령마의 칠풍기상을 떨치며 대우를 이끌고 나갑니다. 오직 백두의 혈통만을 알고 백두의 핏줄기만을 맹맥히 이어가는 길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선임을 목숨처럼 자각한 충신전사들이 이풍당당히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억천만 번을 우리 살아서 김정은 동지를 보이하리라. 이 신념으로 심장의 피 펄펄 끓이는 대오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종대. 우리에게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당이시고 강대한 조국이시며 우리의 모든 행복과 영광의 전부이심을 온 넋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결사 호위함이라면 천길물 속에도 멀리물 속에도 웃으며 뛰어들 열망에 불타는 대오입니다. 끄떡 없을 금성철벽, 천겹만겹의 무쇠방탄벽이 되어 김정은 동지를 결서호위함으로써 민족만대가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에 끝까지 충실할 맹세로 불타는 열혈의 청신대오 주석단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척척척 내짚는 힘찬 발구름에 결서호미의 신념이 뇌성치는 저 열병대오. 선의 심장 현령의 최고 참모모 당중앙을 지켜선 성세 방패부대 호위국 종대가 영광의 광장에 힘찬 자욱을 새기고 있습니다. 백두일림에서 타오른 사령부 사수정신을 이어받은 오늘의 백두산 경위대오 호위사령부 종대가 기세차게 나갑니다. 지상 경위대원들처럼 전화의 천위대원들처럼 혁명의 소령을 사수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내댈 결사의 의지가 호위전사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고동칩니다.
경부관문을 철옹성으로 지켜선 인민군대 마다들군단 제1군단 종대입니다. 이리안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의 상징인 전령과 더불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혁한 무훈을 새겨온 근위부대의 자랑과 긍지가 열병대호에 넘쳐 흐릅니다. 평양의 남대문을 굳건히 수호해가는 전초선군단 제2군단 종대, 이 당이 제시한 일당배 구호를 억년 터널지 않을 천년바위에 신념의 정태로 쪼아박은 일당배 고향부대답게 사상에서도 일당백, 전투력에서도 일당백인 우리 혁명무력,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무적한군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서남관문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미더운 제4군단 종대가 억센 기상 높이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서남전선을 그 어떤 천지풍파도 허물지 못할 당중앙옹위의 성세,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진 자랑과 위훈을 안고 방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깊은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더불어 조국의 중부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인민군대의 중추군단 제5군단 종대, 이에 믿어온 전선장병들 눈비도 달게 맞으며 지새던 천호의 밤들과 행군길들에서 사무치게 그리던 자유로운 영상을 감격 속에 우러르며 나갑니다. 날 같은 기강과 경량 같은 명명을 안고 위신있게 나아가는 저 대호, 끌끌한 조선의 해군 무력 종대입니다.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세계 해전사의 신화를 창조한 영웅 해병들이 녹슬이어 용감한 바다의 결사대로 당중앙이 그어준 돌격 침노에서 추호의 변침을 모르고 질풍쳐 내달릴 신념과 기계가 대호의 날에 칩니다. 억센 참녀와 같이 고공말리 하늘길을 조름잡던 그 기상이 날에 치는 자랑스러운 대호, 우리의 영영한 조선의 전투 비행사들이 위풍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장의 품을 용생의 보금자리로 삼고 조국의 하늘에 결사옹이 결사수호의 비행운을 새겨가는 김정은 비행대의 용감무쌍한 일당대 불사조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정유라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전략군 종대가 위신있게 나갑니다. 가장 공격적인 수단으로 언제든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긍지 높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과 전투에도 대비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된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만만한 투지와 배심에 넘쳐 광장으로 위엄있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방에 원수의 숨통을 꿰지르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들, 지상저격병 정대, 명령만 내리면 서슬푸른 비수가 되어 적의 급소들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전투적 사기와 억센 기계가 넘쳐납니다. 소중에서 적의 급소를 타격할 임무에 언제나 자신만만한 만능의 싸움꾼들, 해상저격병 종대입니다. 사나운 풍랑도 단숨에 뚫고 해칠 전투적 의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열적의 강철 우와 하늘의 번개로 영영 떨치는 공중저격병 종대가 힘차게 나갑니다.
위대한 명장의 품속에서 모족의 슬기와 용맹을 겨린 일당백의 화신들. 그 누구든 감히 우리를 건드린다면 적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게 준비된 펄펄나는 싸움꾼들의 기상이 세차게 나대치고 있습니다. 단숨에 갱리천리를 주름잡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굴벼락치며 침략의 소굴을 들부실 무쇠 주먹부대 일당백의 경보병 정대, 조선노동당화된 투철한 혁명적 당군, 오족의 힘을 지닌 국가 방위력의 기둥이고 핵심이며 새로운 기적 창조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진경로를 열어나가는 대첩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바로 이것이 김정은 동지의 손질 아래 백방으로 다져진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입니다. 자랑찬 명포수 고사포 군단 총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가 있는 수도 평양의 하늘에 결사옹위의 장벽을 더욱 억척같이 쌓아올릴 맹세로 불타는 가슴들이 충성의 보고를 삼가드리며 행진해 갑니다. 수도의 방탄병, 수도방어군단 종대가 위엄차게 나갑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을 지켜선 문전보초병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위대한 영장의 믿음을 안고 수도방어선을 철벽의 요새 불태의 손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고 가장 견결히 지켜갈 드높은 맹세가 배후에 차넘칩니다. 배후 앞에 나뭇기는 군기만 봐도 빛나는 연역과 전투위원이 어려우는 대호 제3군단 종대가 광장을 행진해 나갑니다. 수호의 격전장들과 사회주의 대건설 전구마다에서 힘있는 무대로 명성 떨쳐온 제7군단 종대. 조국의 동해관문을 철벽으로 지켜갈 기세도 높이 힘차게 행진해갑니다. 서리빨 총창 같은 기강이 빗발치고 최정예 강군의 도고한 자존심이 넘치는데요. 조국의 국경관문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제8군단 종대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무력은 수령의 붉은 사상이 당군의 핏줄기이고 수령의 권위가 군대의 위신이며 수령의 령도가 무장력의 승리임을 무비의 기상 떨치며 온 세계를 향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고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믿음직한 전투대호 제9군단 종대. 조국의 북부지대를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목숨 바쳐 지켜갈 전투적 열의와 기상을 뿜으며 나갑니다. 동해양 전반 조소의 믿음직한 수호자들의 대호 제10군단 종대가 힘찬 보험으로 행진해갑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절세위인들의 전설같은 영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오는 감나무 중대 려도방어대를 비롯하여 뜻깊은 소소들이 많은 부대의 남다른 긍지와 영광을 위훈으로 빛내갈 전투적 열광이 뜨겁게 구비치고 있습니다. 이 당의 혁명 전통이 뿌리내리고 우리 혁명 무력의 첫걸음이 시작된 성스러운 백두전구에 사상과 신념의 성세를 쌓아올린 백두산악의 수리계 부대 제12군단 성대.
백두산의 태를 묻고 백두산 정신으로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 무력의 불변의 넋 백승의 기상이 저 끌끌하고 기세찬 대호에 그대로 맥받치고 있습니다.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땅크부대 정대, 질풍쳐 내닫는 무쇠철마의 동원마냥 기축을 울리는 발걸음도 우렁찬 땅크병들의 대호, 승리의 포승만을 터쳐올리며 모적의 강철 포신으로 당의 위협을 믿음직하게 받들어갈 전투적 기상에 넘쳐있습니다. 절세 위인들의 품에서 태어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영광찬 전투적 행로만을 누벼온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 정대가 위풍당당한 봄으로 광장을 행진해갑니다. 존엄한 혁명의 연대마다 당과 수령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훈 많은 부대, 조선노동당이 미혹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전군의 앞장에서 폭풍쳐갈 모수의 철갑 용사들의 자신만만한 투지와 맹세가 가슴마다에 끌어넘쳐 있습니다. 뜻깊은 사이요, 그 이름과 함께 모비의 군공을 떨쳐온 제425 기계화 보병사단 정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백두산 정신, 백두산 전법으로 언제나 백승에 갈 우리 혁명 무력 장병들의 억센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제 108 기계화 보병사단 정대가 전진합니다. 인민군대 첫 기동타격 부대로 조직된 그날로부터 질풍같은 공격정신으로 승리만을 떨쳐온 골패의 전투대원, 아득한 진영도 사품치는 강화도 이들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 제815 기계화 보병사단 정대가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806 기계화 보병사단 정대, 위대한 당의 용도를 받는 여기에 우리 혁명 무력의 강대성의 원천이 있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긍지 높이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높은 산 칼베랑도 단숨에 날아넘는 영량한 맹호부대 산악보병정대, 훈련 혁명의 거세찬 열풍 속에 넘어온 산과 강은 얼마이며 뿌려온 구슬땀은 그 얼마, 당의 품에 자라난 일당백 만능 싸움꾼들의 용감 무쌍한 기계를 떨치며 열병광장을 누벼갑니다. 신묘한 슬기와 용감성, 과감한 결단과 완강한 토지로 전투 전에 승리의 열쇠를 마련해가는 우리의 용맹한 정찰병들이 영광의 광장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최고 사령부의 눈과 귀가 되고 쌍안경 무쇠주목이 되어 불멸의 위훈만을 떨쳐갈 맹세에 힘찬 도폭마다에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격렬한 싸움마당, 적들과의 치열한 전자교란전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승리의 담보를 마련해가는 현대전의 능수들 전자교란작전부대 정대,
높은 군사과학기술 수준과 군사적 지능을 겸비하고 고도로 현대화된 전투기술 기재들로 장비된 우리 인민군대의 무진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병정대가 기운차게 나아갑니다. 공격전에서는 승리의 열쇠, 방어전에서는 억척의 자물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승리의 진격로를 단숨에 열어줬길 만단의 결전태세와 만능의 전투실력을 갖춘 자부심 높이 나아갑니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높은 실전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믿음 전투원들 화학병 종대가 열병의 발걸음 높이 올립니다. 그 어떤 정황과 환경 속에서도 맡겨진 작전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배심과 열망, 전투적 사기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 광장에는 혁명의 붉은 방패 붉은 맹수가 되어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사명을 다해가고 있는 혁명의 보위자, 계급투쟁의 전초병들인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가 힘차게 나아갑니다.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출중한 영군술,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강군, 불패의 혁명적 단군으로 키우신 것은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만고불멸의 위대한 군건설업적입니다. 열병행진에는 곡선이 없듯 어떤 도전도 맞받아 짓부시며 곧바로만 전진해갈 대오. 열병행진에는 경보가 없듯 당의 명령을 받드는 길로 불같이 다름칠 전병들의 전투적 열광이 열병대오마다의 거세차게 번출합니다. 지금 열병 비행 편대들이 광장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네 날개 아래 평양이 있다. 신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감격 속에 평양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경례, 당중앙을 노래로 경례. 하늘에서 천의 경례를 삼가드리는 믿어온 모습들, 열과 정을 다해 키우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알아보시며 김정은 동지께서 뜨거운 담례를 보내십니다.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당중앙 뜰하게 신념의 활주로를 이어놓고 충성의 항로만을 나르는 김정은 비행대의 위용이 밤하늘에 빛발칩니다. 태양의 제일 가까이에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 당의 붉은 매들이 있어 조국의 령공 수호의 강철 지붕은 언제나 끄떡없습니다. 살기롭고 믿어오는 우리 전투 비행사들이 광장 상공에 당마크를 새기며 날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하며 자기 발전의 항로를 자랑스럽게 수놓아온 우리의 항공 무력. 넓쳐온 이윤도 떨쳐갈 승리도 오직 조선노동당을 받드는 충성의 항로에만 있다는 것이 항공군 장병들의 불변의 넋이고 대틈없는 신념입니다. 결사옹의 은빛 날개로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하늘의 결사대, 살기롭고 용감한 우리의 하늘 용사들이 있어 태양이 빛나는 푸른 하늘 아래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밤하늘가에 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상징하는 뜻깊은 숫자를 새기고 광장 상공을 나르는 영용한 전투비행대입니다. 우리의 하늘 초병들이 영광스러운 당대회에 드리는 아름다운 꽃다발인가 눈부신 축포탄을 터쳐 하늘 가득히 쓰놓습니다. 열병광장은 환희의 파도로 설레입니다. 1월의 하늘가에 새겨지는 저 눈부신 비행운은 탁월한 영도와 빛나는 예지로 우리 혁명의 새로운 일대 고조기를 나나오고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보다 희망찬 소강을 펼쳐준 위대한 당에 대한 천만 군민의 덤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하늘 초병들이 드리는 숭고한 경입니다. 조선의 존엄과 힘이 응축된 열병광장으로 위엄당당히 들어서는 저 장엄한 철회대요. 기계와 종대들의 열병 진군이 시작됐습니다. 전술 로켓 종대들이 강력한 최신 무장을 시위하며 진군의 전열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어떤 작전 전투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우수의 철갑대호의 폭풍 기상이 날아칩니다. 적들의 그 어떤 장갑 기재도 모조리 사냥해낼 자신감에 넘쳐 일당백 전투원들이 조속단을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신념의 제일 강군인 우리 인민군대가 이 세상 제일 위력한 무장장비들도 다 갖추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사색과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속에 태어난 전체 무기들에 대합니다. 질풍 같은 높은 기동력과 벼락 같은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기동 포병들의 태워 가장 엄혹한 시련 속에서 최강의 군력을 키워 주체 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모족의 힘을 비축한 것은 위대한 조선노동당만이 이룩할 수 있는 역사의 기적이며 구국 강병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위력한 우리의 조력 당카들 폭풍 질주로 천하를 누비며 강력한 포화력과 무쇠발톱으로 적진을 처절하게 짓뭉개버릴 전투적 기상이 빛발치는 저 대호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조력 당카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는 무적의 김정은 동지 군대라고 배심당당히 외치는 조선의 땅크병들의 근지높은 메아리가 저 우렁찬 무쇠동음에 실려옵니다. 지금 광장에 강력한 화력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최신형 자행 포종대들이 미영찬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군대가 강하고 인민이 위대하며 조국이 강대해진다는 천리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며 조선의 포병 무력이 연이어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병정으로 우리 포병 무력을 강화 발전시키시려 그래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를 뜨겁게 전하며 나갑니다. 포병의 위력이자 인민군대의 위력이라는 격창적인 포병 중시 사상을 제시하시고 끝없는 노고를 바치시어 포병 총투력 강화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주신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그 업적, 저 용영한 철의 흐름에 역력이 어려옵니다.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모적의 주체 병기, 다견발 공격 무기, 초대형 방사포 정대들. 위대한 영장의 손길 아래 우리 포병 무력은 조체와 현대화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강유력한 병정, 가장 무서운 공격형 타격 집단으로 장성 강화됐습니다. 흥무진한 김정은 조선의 힘을 알게 하는 저 대호. 어떤 적이든 우리의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강유력한 무기들입니다. 저 우렁찬 동은 그것은 누구든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처참히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강대한 조선의 힘찬 선언입니다.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당의 용도 밑에 불가항력의 실체를 비축한 정의의 힘, 우주 만리까지 내뻗치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천년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 이 땅에 영원히 전쟁이란 말을 모르도록 국가 핵무력 완성과 로켓 강국의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신 것은 만고절세의 영웅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후손만대 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특출한 혁명업적입니다. 조선의 강력한 반항공 로켓 무력이 주석단을 향하여 삼가 경의를 드리며 나갑니다. 최강의 전쟁 억제력, 영원한 평화 소호력. 이는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원수님만이시라면 5천년 민족사의 수군으로만 남아있었을 강력한 조선의 힘. 영원불멸할 위원수님의 위대한 내국업적 전하며 철의대오가 도도히 굽이쳐 흐릅니다. 같은 최신형의 주력 장비들이 광장으로 연이어 진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심이 든든해지는 우리의 주체 병기들입니까? 노동당의 위협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들은 이 행성 어디에 배겨 있건 가차없이 괴멸시켜버릴 우리 무력의 억척 의지가 대오마다 세차게 분출합니다. 위대한 당의 위협을 억척의 기둥으로 떠받들고 사회주의 강국의 승리를 무족의 힘으로 담보할 무진 막강한 힘의 대화가 영영히 굽이치고 있습니다. 한 5년 세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 동지의 위상으로 조선의 지위가 우주만리로 높아졌고 김정은 동지의 담력으로 조선의 힘이 억천만배 무거워졌으며 김정은 동지의 리상으로 조선의 모습이 빛발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과 이념이 있고 억년 반석으로 맞드는 일심단결의 충직한 인민을 키웠으며 어떤 도전도 짓뭉개버릴 저렇듯 강대한 무적강군을 가졌기에 조선노동당의 위협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 땅 위에서 빛나게 이룩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세계가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강대한 조선의 힘과 존엄을 만천하에 떨쳐주시고 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신 절세의 영웅 위대한 인민의 태양 김정은 동지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잔병들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주체조선의 1월의 활이 1월의 열광이 하늘 끝까지 퍼져갑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은 시련의 모든 장막을 불태우고 주체의 노을로 누리를 정음이 물들여갈 것입니다.
최혁명의 탁월한 영덕자이시며 강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힘이시고 유일무이한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상대히 진행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또다시 우롱찬 만세 함성되어 천지를 진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천만 심장이 폭풍같은 환호성 터져올립니다. 풍파사나운 이 세월 당과 조국과 혁명을 이끄시며 인민을 품에 안아 지켜주시고 만복을 안겨주시려 남 모르는 마음고생은 얼마나 많으시고 기울이신 심혈 헤치신 험한 길들은 그 얼마입니까? 참혹한 동란의 회오리 속에 전 세계가 뒤흔들려도 우리 조선은 매 끄떡 없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 찬란한 앞날이 무엇으로 굳건히 지켜지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록 우리만이 누리는 수령복 당복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간직한 이내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의 이 행복과 영광이고 그 용도를 떠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승리이며 그 손길을 떠나 한치도 갈 수 없는 조국의 미래이기에 우러러 터치는 흠모의 환호 숭배의 열기 이토록 열렬한 것입니다. 강대한 사회주의 조선의 고귀를 일약 세계의 정상 지구의 중심에 높이 떠올려주시고 불패 내조국의 만대 번영의 앞길을 찬란히 펼쳐주신 가장 걸출한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위대한 인민의 수령 강철의 령장 자유로운 인민의 어버이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 한누리를 뒤흔드는 인민의 이 환호성 조선의 이 메아리는 원수님만 계시면 천지풍파가 겹쳐와도 하늘도 이기는 기적이 탄생하며 모든 승리와 영광이 우리 것으로 된다는 천리를 지난 5년 세월 온 녹수로 더 깊이 절감한 천만 군민이 귀중한 이 진리를 목숨처럼 지키며 빛내갈 신념과 맹세의 선언입니다. 어떤 폭풍도 끊을 수 없는 혈연의 핏줄을 더 곧게 잇고 김종훈 동지를 따라 충성의 한 길만을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 화라산처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밀 수도 지어낼 수도 없는 열광의 이 화폭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이 화폭은 김종훈 동지와 인민의 위대한 혼연일체, 일심일체를 이룬 조선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천하제일의 위인적 풍모,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시는 불세출의 위인 김종훈 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힘은 불강력이며 우리 조국은 반드시 사회주의 최강국으로 영떨치리라는 철의 진리를 힘있게 과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열병광장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당의 성스러운 역사와 혁명 위업을 한몸에 지니시고 사나운 광풍을 길들이시며 사회주의 일대 부흥기를 펼쳐가시는 김종훈 동지 계시여 조선노동당은 언제나 필승불패하며 우리의 앞길에는 항상 승리와 영광의 시대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당 제8차 대비가 제시한 웅기한 전망 목표를 안고 사회주의 휘황찬 미래로 향한 새로운 진구를 계시하는 격동의 이 출발선에서 잔만 심장에 더욱 세차게 끌어오르는 불변의 신념은 오직 하나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셨기에 천하제일 향도력을 지닌 우리 당 더욱 건전하고 왕성한 활력에 넘치어 새로운 전성기 청춘기를 맞이하여 억세고 힘찬 조선노동당이여 인민은 외칩니다. 심장으로 맹세합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위협을 인민은 일편단심 끝까지 받들렵니다.
조선 백성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존엄 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체이신 김정은 동지 만세! 우리 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노동당 만세! 지금까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보내드렸습니다.